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40대 이후 중년에 들어서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을 자주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잘못 자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직장생활도 무난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별다른 큰 걱정 없고요. 그런데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무의미하게 일상의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걸 꼭 빠뜨린 것 같거든요. 마치 입고 있는 세타에 먼지 들러붙듯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러붙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찾아오는 원인 모를 불안감을 떨쳐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초 다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친구분들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그렇듯이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며 살아왔고 직장 갖고 결혼한 후에 애들 키우는 맛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숨을 고르려고 해보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젊음은 사라졌네요. 아휴, 주름도 늘고 부모님은 떠나셨고 일찍 쓰러지는 친구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귀여운 짓만 할 것 같았던 그 아이들도 이제는 커서 자신의 세계를 향해 멀어져만 갑니다. 말도 많이 없어지고요. 배우자와도 정서적 교감이 멀어져서인지 집에 앉아 있으면 왠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하는 원인과 이유를 딱 짚을 수 없지만 그 모호한 불안감에 엄습당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도 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마치 뭔가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이제 겨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위험에 벗어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고 있고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없어졌고 온몸에는 나뭇가지에 스치고 찔려서 그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은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젠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네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자식으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배우자로서만 살아왔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는 내면의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후반전의 경기 내용은 전반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하니까 남을 위한 경기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신명나게 만들어서 후반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짜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지금껏 생각해보지도 찾으려 해보지도 또는 한때 노력했으나 찾지 못해 포기했던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말은 좀 애매하고 공허하기까지 들리기 쉽사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운데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진정한 자신을 찾네, 자아를 들여다보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대뜸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야 너 사춘기냐? 너 요새 뭐 철학 공부해? 뭐 이런 비아냥 받기 십상이거든요. 아예 뭐 그런 비아냥을 좀 받더라도 세파에만 떠밀려 살지 말고 중년이 된 이제 한 번쯤은 자기 중심 딱 한번 잡아보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게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는 거죠. 중년이라는 갈림길에서 영등포로 갈지 미아리로 갈지 아니면 청량리로 다시 돌아갈지 그냥 몰라서 엉거주춤할 때 이리로 가야 되느니라 하고 정확한 좌표 쫙 찍어주면
아이, 우리 또다시 한번 불안감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안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안, 젊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건강하려고 노력하자. 이거예요.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 사진 찍으려고 하면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야, 예쁘지도 않은데 뭐 무슨 사진이야? 이러시면 손살의 치선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연스레 사진도 덜 찍게 되고 변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피부의 탄력은 떨어져 살이 처지고 주름이 늘고 손등도 쭈글쭈글하게 해지네요. 아, 이 배둘레는 왜 이렇게 계속 팽창해 가는 겁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이 참는데 말이죠. 배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은 생일날 돌아오는 게 반가우세요? 그래서 birthday to you 하고 뭐 생일 케이크 자르고 그러시나요? 아유, 저는 생일 돌아오는 게 이젠 더 이상 반갑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도 뭐 생일 축하한다고 뭐 한마디씩 해주는데, 니네 너 음력 생일이라며? 그냥 생일이 매년 바뀐다며?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는데, 아유, 제 마음은 아주 무거워요. 아, 또 한 살이 는 거잖아요, 이거. 생일이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세월이 졸라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왕년에 파릇파릇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정하듯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세월을 잡기 위해서, 변함없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좋다면 따지지도 않고 뭐든 다 먹어치울 기세고 피부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뭐 성형수술에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이기는 장사 있나요? 세월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형수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TV를 보면 자연스레 나이 들어가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얼굴에 못 보던 주름도 있고, 어휴, 저 사람 저렇게 늙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기에는 좀 편안해 보여요. 반면에 인물은 괜찮았던 사람이 괜히 성형수술 해가지고 영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못 알아보겠어, 그 사람이지. 그 사람 맞아, 정말로? 걔야? 또 찾아봐야지.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네. 야, 아니, 젊었을 때 한 성형수술도 나이 들면 얼굴이 더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주름살 땡기느라고 계속 땡기는 그 얼굴 하다 보니까 더 어색해지죠. 눈은 더 작아지고. 시중에 농담 있잖아요. 하도 여기 잡아당겨서 배꼽이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의 사랑 맥나연입니다. 맥나연. 아, 이거 얼마나 귀엽고 예뻤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붙잡느라 결국 성형 중독에 걸려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글쎄. 아니, 이렇게 변해버리면 길에서 마주쳐도 이거 못 알아보잖아요.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려는 그 정신에 깃들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죠. 그러니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몸, 마음, 개방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운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유연성을 키워야 하고, 둘째, 근력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셋째,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뛰게 해야 합니다. 근력은 있지만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지만 근육이 없는 아주 꼬챙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유연성은 다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근력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면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꼿꼿이 코어를 강화시켜서 꼿꼿이 서야 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최고죠. 인생 후반전에는 이 세 가지 운동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려면 하루에 두세 시간은 기본이고 헬스클럽 회원이라도 끊어야겠습니다. 그죠? 아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은 끊으시고, 그게 더 좋으신 분은 각 동네마다 있는 그 주민센터에는 헬스클럽도 있죠.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용하고, 아니면 집에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합니다.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어봤는데 그건 며칠 못 가. 지루해. 그리고 뭐 싸다 풀었다 집에 왔다 뭐 가고 뭐 아유 번거로워. 그리고 여러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합니다. 유연성은 요가나 스트레칭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하면 되고요. 근력 운동도 헬스클럽 같은 뭐 그런 기구 없이 집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터벌 운동 또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내외 아주 집약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세 종류 모두 할 필요 없이 유산소 운동은 뭐 매일 한다고 하고 유연성과 근력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아,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한다는 사람이죠. 그거 다 거짓말이지. 자기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명상하듯 108배 하면 아주 좋고요. 돈 하나 안 들이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세상이에요. 그러니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 운동을 못했네. 돈이 없어 운동을 못했네. 핑계댈 거리가 없습니다. 남은 핑계는 오직 하나.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보려는 굳은 의지가 있나 없나 뭐 이뿐인 거죠. 자, 운동으로 살 뺄 수 없는 거 아시죠? 체중 조절의 핵심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절 안 하시고 운동하는데 살 안 빠진다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먹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를. 제철 과일 드시고 탄수화물과 설탕 적게 드시자고요. 저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오늘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Like 중장년이 되면서 몰아쳐오는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을 위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제안, 젊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건강하려고 노력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날씨 많이 추워졌죠.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은 꼭 밖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고 집 안팎으로 허락되는 곳이면 모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지하철 오르내릴 때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요. 그것도 운동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보너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하도 많으니까 아니 뭐부터 봐야 될지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보는 유튜브 영상들의 링크들을 아래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보시고 해볼만 하시려면 같이 해보자고요. 인생 후반전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성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